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전에서 9조 5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따냈단 건데요.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강원도 관련 국비는 9조 5,167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5.5%, 액수로는 4,984억 원 늘어 역대 최대치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1조 5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75억,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65억 원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센터와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등 반도체 산업에 초석을 놓을 사업비도 잇따라 확보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와 동해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비도 담겨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목표에 한 발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헬스, 수소 등의 미래 산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대형 SOC 분야에선 2조 2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보다 4천억 넘게 늘었습니다. 춘천 속초철도 3,200여억 원, 강릉 제진 구간 2,400여억 원이 담겨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국립 강원 호국원 사업비 64억 원,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비도 38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아쉬운 사업도 있습니다. 미래차 신뢰성 검증센터나 차세대 체외 진단 실증, 춘천 소양팔교 건설비 등 10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빠졌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20억 원만 반영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지난달에 마지막 주민설명회를 또 했었습니다. 20억 정도 되는 거는 일단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뭐 현장 사무실 정도 뭐 건축하겠죠.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칩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